최근 서유럽과 미국에서 벌어진 사제와 수도자들의 아동 성폭력 문제가 가톨릭 교회에 큰 충격을 안기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남자 수도회 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는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서울 정동 프란시스코 교육회관에서 한국 가톨릭 교회 안에서의 미성년자 보호 지침을 주제로 한 강연을 마련했습니다. 그 현장에 오세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아일랜드에서 아동 성추행 문제가 불거진 것은 1980년대였습니다. 아일랜드 정부 조사로 가톨릭 교회에서 운영하는 학교나 기숙사, 보육원, 병원 등지에서의 아동 성추행 사건이 확인되자 1996년 아일랜드 교회는 아동 보호 체계를 만들게 됩니다. 2006년에는 아일랜드 교회 차원에서 아동 보호 정책과 기구가 만들어졌고, 2009년에는 행동 강령을 제정했고, 또 2016년에는 아동보호 정책과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아울러 국가아동보호위원회를 설립하는데도 참여했습니다. 아일랜드 국가아동보호위원회 최고 책임자 테레사 데블린 씨가 한국 남자 수도의 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초청으로 방한해 사흘간에 걸쳐 한국 가톨릭 교회 안에서의 미성년자 보호 지침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했습니다. 데블린 씨는 먼저 한국 교회는 과거에 서구 가톨릭 교회가 저지른 실수를 통해 배워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There are lots of prevention measures that can happen to stop abuse happening. So there are safeguards that can be put in place. For example, vetting systems, introducing codes of behavior, and a whole range of things that will prevent those who want to harm children from coming into the church. 데블린 씨는 이어 아동 성폭행과 관련된 피해자들의 증언을 들어주고 피해자들에 대한 상담을 해주고 사목적 영적 동반을 통한 지원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아일랜드 교회에서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설립한 치유를 향하여라는 단체를 소개하고 이 단체를 통해 아일랜드 사제들에 의해 이루어진 아동 성폭행이라면 아일랜드 국내이든 국외이든 막론하고 피해자들의 치유나 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데블린 씨는 이어 아동 보호에 투신하는 활동가들의 양성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데블린 씨는 이어 아동 성폭행 문제와 관련해서 교황님께서는 교회 지도자들의 실패를 가슴 아파하셨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교황님은 2016년에 발표하신 자의교서 사랑이 넘치는 어머니처럼을 통해 교회는 아동 성폭행 혐의를 은닉해서는 안 된다는 것, 혐의 사실을 반드시 교회와 사법 당국에 통보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가해자는 사목직에서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하셨고, 이 같은 처분에는 관용이 없다고 하셨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강연은 성직자와 수도자, 평신도 활동가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작됐지만 마지막 날에는 그 수강 인원이 150여 명으로 늘 정도로 관심이 높았습니다. 저는 이 3일 동안 같이 이제 들으면서 참 무거운 마음을 이렇게 느꼈고, 쉬는 시간에 참가하신 분들 이야기 들으면서도 참 무거운 마음을 갖고 있다는 그런 것들을 우리 다 함께 공감하고 있다는 걸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CPBC 오세택입니다.